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오스왈드에게 끌렸다. 우선 그는 어떤 가격으로도 소유되기를 거부하는 남자였으며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인류의 지성, 넘치는 매력, 난잡하다는 평판이 기이한 조합을 이루어 강력한 매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안 좋은 평판과 방탕한 면을 잠시 잊는다면 오스왈드의 성격에는 그가 꽤 흥미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다른 놀라운 측면이 수도 없이 많았다. 예를 들어 그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었다. 실제로 도니체티, 베르디, 폰키엘리 등 3명의 작곡가를 주제로 재미있는 소책자를 쓰기도 했다. 그 책에서 오스왈드는 이 작곡가들의 중요한 애인 이름을 모두 나열했다. 이어 그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창조적 정렬과 육체적 정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이 작곡가들의 활동에서 육체적 정렬이 창조적 정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국 도자기도 오스왈드의 관심사였다. 그는 이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자 비슷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그는 청아백자를 특별히 사랑해 소장품도 있었는데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받았다. 오스왈드는 또 거미와 지팡이도 수집했다. 그의 거미 수집품, 정확히 말해서 거미강 수집품에는 일반 전갈과 채찍 전갈 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 외부의 수집품으로서는 어느 것 못지않게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수백 가지의 속과 종을 꿰뚫는 지식도 놀라웠다. 그는 거미줄이 품질은 누에에서 뽑아내는 일반 명주실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재료로 만든 넥타이는 절대 매지 않았다. 그는 거미줄로 만든 넥타이를 모두 40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 나중에는 매년 새로운 넥타이 두 개를 옷장에 보태기 위해 파리 외곽의 시골집 정원에 있는 낡은 온실에 아라나와 에페이라 디아데마타를 수천 마리 길러야 했다. 이 거미는 서로를 잡아먹는 비율과 대략 비슷한 비율로 번식하고 증식했다. 오스왈드는 이 거미로부터 직접 원사를 얻어 아비뇽으로 보냈다. 아비뇽에서는 그것을 감고 꼬고 닦고 염색하여 천으로 만들었다. 천은 아비뇽에서 바로 술카에게 전해졌다. 술카는 이런 일에 큰 매력을 느꼈으며 이런 귀하고 놀라운 재료로 넥타이 만드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하지만 거미를 진짜로 좋아할 수가 있나요? 오스왈드가 수집품을 보여주면 여자 손님들은 그렇게 묻곤 했다. 아, 나는 거미를 사랑하죠. 특히 암컷을요. 그 거미 암컷을 보고 있느라면 내가 아는 여자가 떠오릅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여자 말입니다.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내 생각은 다른데요. 모욕적이기도 하고요. 반대지요. 그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 암컷 거미는 사랑을 나눌 때 아주 사나워져서 수컷은 일이 끝난 뒤에 목숨만 건져도 다행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주 민첩하고 영리한 수컷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죠. 어머, 오스왈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개 거미. 이 아주 작은 거미의 암컷은 위험할 정도로 정렬적이어서 수컷은 자신의 거미줄로 복잡한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암컷을 묶어놓은 다음에야 감히 암컷을 안을 수 있죠. 어머, 아이, 그만해요, 오스왈드. 그만. 여자는 눈을 반짝거리며
그렇게 소리치곤 했다. 오스왈드의 지팡이 수집 또한 대단했다. 지팡이 하나하나가 유명한 사람이나 역겨운 사람이 소유했던 것이었다. 오스왈드는 지팡이를 파리의 아파트에 보관했다. 그는 수집한 지팡이를 거실에서 침실로 통하는 복도의 벽에 두 줄로 세워놓은 긴 지팡이 거리에 전시해두었다. 지팡이마다 위에 작은 상하표찰이 붙어있고 거기에 시벨리우스, 밀턴, 파르쿠왕, 디킨스, 로베스피에르, 푸치니, 오스카 와일드, 프랭클린 루즈벨트, 괴벨스, 빅토리아 여왕, 툴루즈 로트레크, 힌덴부르크, 톨스토이, 라발, 사라베르나르, 괴테, 보로실로프, 세잔, 도저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두 100개가 넘을 텐데 일부는 매우 아름답고 일부는 아주 못생겼다. 일부는 끝에 금이나 은이 달리기도 했고 일부는 손잡이가 꼬부라져 있기도 했다. 톨스토이를 꺼내봐요. 오스월드는 예쁜 방문객에게 말하곤 했다. 어서 꺼내봐요. 그래요. 자, 이제 그 위대한 인물이 만져서 반짝반짝 달아버린 손잡이를 당신 손바닥으로 살며시 쓰다듬어 봐요.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냥 당신 살같이 그곳에 닿는 것만으로도. 그러네요. 어머, 정말 그래요. 자, 이제 괴벨스를 꺼내서 똑같이 해봐요.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요. 손바닥으로 손잡이를 꽉 움켜쥐어야 해요. 좋아요. 자, 이제 거기에 무게를 실어봐요. 몸을 기울여봐요. 그 작은 불구의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그거예요. 자, 그대로 1분 정도 있어봐요. 얼음처럼 차가운 가느다란 손가락이 당신 팔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당신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기절합니다. 바로 쓰러져 버려요. 오스왈드와 함께 있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점이 그가 성공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신화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오스왈드는 그달에 하르툼에서 카이로까지 유유자적하게 자동차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자동차는 전쟁 전에 만들어진 최고 수준의 라곤다였다. 전쟁 기간에는 이 차를 스위스에 잘 보관해 두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차는 해 아래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장착하고 있었다. 시나이로 가기 전날 오스왈드는 카이로의 셰퍼트 호텔에 묵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1년의 뻔뻔스러운 작업 끝에 귀족 혈통으로 짐작되는 무호적 여인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녀 이름은 이사벨라였다. 이사벨라는 소아불량에 걸린 악명높은 왕족이 질투심에 가득 찬 눈으로 보호하던 애인이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오스월드다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자정에 오스월드는 이 여인을 기자까지 데리고 가 그녀를 설득해 달빛을 받으며 쿠프왕의 거대한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보름달이 비추는 따뜻한 밤에 피라미드 꼭대기보다 안전한 곳은 있을 수 없다. 또 이보다 낭만적인 곳도 있을 수 없다. 장엄한 풍경 때문에 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면 몸속에서 솟구치는 묘한 힘 때문에 감정은
강렬한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피라미드는 정확히 145m이다. 세인트 폴 성당의 돔보다 35m가 높은 것이다. 이 꼭대기에 있으면 사방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땅 위에 어떤 여성의 내실에서도 이런 편의는 누릴 수가 없다. 또한 이렇게 비상용 출구가 많은 것도 없다. 어떤 수상쩍은 형체가 우리를 쫓아 피라미드의 한쪽 면을 올라오는 것이 보이면 소리 없이 차분하게 다른 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오스왈드는 그날 밤 아주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의 연애에 대한 소문이 궁에까지 들어갔으며 오스왈드는 달빛이 비추는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갑자기 수상쩍은 형체 셋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 면이 아니라 세 면에서 피라미드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스왈드에게는 다행이었던 것이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에는 네 번째 면이 있었다. 덕분에 아랍 자객들이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두 연인은 이미 바닥에 내려가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8월 24일의 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아래에 소개하는 일기는 오스왈드가 쓴 말 한마디 쉼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았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바꾸거나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다. 1946년 8월 24일 지금 잡히면 내 머리를 잘라버릴 거예요. 이사벨라가 말했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렇게 대꾸했지만 이사벨라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 머리도 잘라버릴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 머리는 못 잘라. 나는 날이 밝을 때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을 거거든. 나는 지금 바로 나일강을 따라 룩소스로 갈 거야. 이제 피라미드는 우리 뒤로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새벽 2시 30분경이었다. 룩소스요? 그래. 그럼 나도 갈래요. 안 돼. 갈래요. 여자와 함께 여행하는 것은 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야. 앞에 불빛 몇 개가 보였다. 매너하우스 호텔에서 나오는 불빛이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쉬는 곳으로 피라미드에서 멀지 않았다. 나는 호텔에 거의 다 가서 차를 멈추었다. 여기에 내려줄게. 즐거웠어. 그러니까 나를 룩소스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어서 내려. 그녀는 차에서 내리다가 한 발은 차에, 다른 한 발은 도로에 디딘 채 동작을 멈추더니 갑자기 몸을 빙글 돌려 나한테 지저분한 말을 쉴 틈도 없이 경류처럼 쏟아붓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전에는 어디 보자. 그래. 1931년 이후로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마라케시에서 늙고 탐욕스러운 글래스고 공작 부인이 초콜릿 상자에 손을 넣었다가 내가 초콜릿의 안전을 위해 넣어둔 정갈에 손을 물렸을 때의 일이었다. 13권 1931년 6월 5일 당신 역겹군. 내가 말했다. 이사벨라는 차에서 내리더니 문을 쾅 닫았다. 차 전체가 흔들거렸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았다. 이사벨라를 떨쳐버린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예쁜 여자의 버릇없는 행동은 참지 못한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한쪽 눈으로 계속 뒷거울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따라오는 차가 없는 것 같았다. 카이로 외곽에 이르렀을 때부터는 시내를 피해 이면도로를 누비기 시작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왕족의 감시견들이 이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어쨌든 이제 와서 셰퍼트 호텔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어차피 불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여행용 손가방을 제외한 짐은 모두 차 안에 있었다. 나는 외국의 도시에서 저녁에 밖에 나갈 때는 절대 옷가방을 방 안에 두지 않는다.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룩소스에 갈 생각은 없었다.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고 싶었다. 이 나라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다. 이곳에 있으면 왠지 불편하다. 전체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악취. 사실은 사실대로 보자. 이집트는 좀 지저분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집트인은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씻는 데 게으르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마 유일한 예외는 몽고인일 것이다. 일단 이집트인은 그릇을 내 마음에 들게 닦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어제 아침에 그들이 내 앞에 갖다 놓은 컵 테두리에는 기다란 커피색 입술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자국에 덮개까지 앉아 있었다. 정말 역겨웠다. 나는 그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누구의 지저분한 아랫입술이 그 짓을 한 것인지 궁금했다. 나는 카이로 동부 교회에 좁은 흙길을 달렸다. 목적지는 분명했다. 이사벨라와 함께 피라미드를 반쯤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정했다.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이었다. 예루살렘은 그리 멀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좋아하는 도시였다. 또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 1. 카이로에서 이스마일리아까지 차로 약 3시간 걸리는 거리였다. 평소처럼 오페라를 부르며 간다. 오전 6시나 7시쯤 이스마일리아에 도착한다. 방을 하나 잡고 2시간 동안 잔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아침을 먹는다. 2. 오전 10시에 이스마일리아 다리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 사막도로를 타고 시나이를 가로질러 팔레스타인 국경으로 간다. 가는 길에 시나이 사막에서 전갈을 찾는다. 시간은 약 4시간. 팔레스타인 국경에는 오후 2시에 도착한다. 3. 팔레스타인 국경에서 베르샤바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직행한다. 칵테일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에 킹 데이비드 호텔에 도착한다. 이 길을 여행한 지는 몇 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나이 사막이 정갈을 찾는데 아주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암컷 오피스토 탈무스를 한 마리 더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것도 큼지막한 것으로. 현재 나한테 있는 놈은 꼬리에 5번째 조각이 없었고 나는 그 점이 몹시 아쉬웠다.